또 먹방 있어요. 오늘 네, 오늘은 요베베님이 주신 BBQ 먹었고요. 내일은 이제 김한가이님이 주신 스테이크 피자 먹을 겁니다. 스테이크 피자 기대된다 진짜. 벌써 침이 고이네. It's fine the way it is. But you said it yourself. The world must first be cleansed with fire. But that's not what I want now. Alessa, don't you want happiness? Have you become blind to all the hopeless suffering in the world? We all need God's salvation. Listen. Suffering is a fact of life.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종교 들어가지 마세요. 사이비 종교가 저렇게 무서워요. 그래,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면 안 되지. Besides, I'll never forgive you for hurting my father. 그래, 네 아빠까지 죽였잖아. 그게 미쳐가지고. 인간들이 나쁘대요. 또 똑같은 스토리야. 디지몬 포켓몬에서 나오는 내 울거먹는 스토리. 어? 도라에몽 내? 이러면서 인간은 나쁜 거야. 인간은 너무 나빠. 그러니까 인간을 모두 없애고 포켓몬 세상을 만들어야 돼. 아니 디지몬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런 거랑 비슷한 논리를 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간 거야? 아씨, 도망갔네. 왜 자꾸 시청자를 협박하고 악담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야, 네? 여주 임신했나요? 모르겠어요. 신의 아이를 낳을, 네, 그런 아이라는데. 아까 전에 그 모나리자 말로는 신의 아이를 잉태할 거라고 하던데요? 신의 아이를 낳아라! 그앗 네? 교회 지도를 구했습니다. 야, 이게 교회 지도야? 문저편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뭐지? 화장실이야? 뭐지? 아, 고해 성사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제가 뭐, 저 성당이나 교회를 그렇게 다녀본 게 아니어가지고. 어디에 있나요? Let me. 아, 임재범 고해 부르는 곳이에요? 여기 코인 노래방이었어? 여기서 부르는 거였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반다이 곰탱이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뭔가요? 감정 실어서 불러달라고요? 나중에 네 노래방 야방할 때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은
저 근데 고의 노래를 완벽하게는 몰라요. 그냥 네,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너를 위해는 제가 많이 불러봤는데 고에는 많이 안 불러봤습니다. 네? 노래방 곡 추천 받나요? 사쿠란 뭐요? 그거 부르려고 했는데 에가오 사쿠 그 나중에 제가 가사 좀 외워가지고 불러봐야겠다. 네, 저팔계송 저번에 불렀었죠? 불렀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할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까요? 그런데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말까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자 여러분들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모티콘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이모티콘으로 네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여러분들 용서합니다가 노란 카드 용서하지 말자가 빨간 카드 빨리 보고 보고 아 제발 게임 좀 노래 쳐 그만.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용서 안 할게요. 다들 용서하지 말라고 하네요. 네, 용서 안 하겠습니다. 용서하기 싫은데? 뭐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투표 의미가 없네. 그니까요. 가자. 자비가 없으시네, 다들. 뭐지? 네, 뭐 얻을 거 없죠? 아이템 얻을 거 없으니까. 천국으로 날아가는 천사 그림이야. 특별한 건 없어. 아까 저장 안 했냐고요? 네, 저장 안 했을걸요? 네, 저장해놓고. 쭈니 어디 갔냐고요? 노래 불러서 나갔나봐요. 아까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불렀거든요. 12시가 되면 다 깨기 시작해. 여기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가자. 여기 뭐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나갈게요. 뭐야 어디로 나가야 돼? 자, 이쪽 아니고 소리 들리네. 아! 춥지 않아. 무릎 덮개는 필요 없어. 어, 비디오 테이프? 아, 비디오 테이프래. 카세트 테이프로 하나 얻었어요. 파일 속에 종이 몇 장이 들어있어. 무슨 책을 손으로 베껴 쓴 건가 봐. 태양의 후광이라는 신을 나타내는 문양으로서 교단을 상징한다. 바깥쪽 원 두 개는 자비와 재림을 뜻하고 안쪽 원 세 개는
현재, 과거, 미래를 의미한다. 보통은 붉은색으로 그리지만 가끔 검정색이나 다른 색깔로도 그린다. 하지만 파란색은 신에 대한 저주를 상징함으로 금지된다. 파란색이 약점이라는 얘기인가? 코만도스 그린벨의 라디오 소리 나네. 잠깐만. 여기서 세이브하고 나가줍시다. 너 어떻게 지나가지? 어! 영상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이씨, 지나가지 못하게 해놨네. 일부러 푸는 거냐고요? 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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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얘네들 좀 잡아줄게요. 트로피카나! 네. 저처럼은 아니고요. 인터넷 얼짱 출신으로, 네, 그 뭐냐, 모모랜드에 들어왔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모랑 얼굴이 닮았다고요? 무슨 소리세요?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감독수. 트로피카나 춤춰달라고요? 사과 톡톡톡. 야,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 걸까? 아, 막 춤추기 전까지는 별로 인기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어디 갈 곳이 없는데? 내가 뭐 안 간 데가 있나? 돼지 잡아줍시다. 죽은 거 같죠? 네, 반달곰탱이님 안녕하세요.
저거 저 아닌데요? 여기서 좀 자자. 못 자냐? 어머니 엉덩이도 보셨나요? 무슨 엉덩이요? 무슨 엉덩이? 어머, 침대 쓸 생각 없냐고요? 침대 돈 있어야 쓰죠. 놓을 자리도 없어요, 애초에. 그리고 침대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와, 쿰척쿰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천국으로 날아가는, 어? 천사의 그림을 움직여 봅시다. 어? 시트 밑에 뭔가, 시트 위에 뭔가 있대요. 뭔가 막 기어다니고 있죠? 어! 뭐야. 물약도 없는데 어떻게 쟤네들을 상대하라고 지금. 물약도 없고 총알도 없는데 어떻게 쟤네들을 상대하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어머니 호행 해주세요. 호행! 여기서 상대해주자. 총알이 안 나와요, 아예. 지금 이거 기관당초 얻었잖아요. 얻고 나서 한 번도 총알이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올까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뭔 게임에 왜 진짜 총을 줘놓고 총알을 안 치사하게? 왜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자, 열심히 차가지고 죽여줍시다. 네, 켠기명환까지님 안녕하세요. 간담회 안 갔어요. 간담회 어떻게 가요? 뭐야, 이거 안 죽었어? 두 마리 더 살아있네. 여기까지 유인을 시켜줍시다. 무조건 일본도로 갔다 상대를 해줘야 되는데.
잡았다. 일단 두 마리 다 잡았으니까 저장하고요. 두 마리 다 잡았으니까 저장하고 아까 전에 진행하려던 진행 방향으로 쭉 가줍시다. 여기다 천사의 그림 옮겨주고 들어갑시다. 안으로. 카드가 있어요? 잠깐,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거 약간, 근데, 이승철 아저씨가 가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게 들렸네. 카드가 있어요? 잠깐만. 어, 저 아저씨 엄청 쎄. 아! 피하고 그냥 지나갑시다. 와, 달려드는 거 봐. 네? 헤이, 게임 후반부인데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할 말이 있잖아. 죄송합니다. 근데 카드 같은 거 없어도 충분히 상대할 만한 것 같아요. 타로는 22 히브리어 자음을 바탕으로 만든 카드인데 세상 만물을 나타낸다. 카드는 0부터 21까지인데 카드마다 뜻이 다르다. 점쟁이들은 이 카드를 읽어서 미래를 예언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카드 마술사는 창조, 지혜, 시작 또는 파괴와 사기를 의미한다. 두 번째 카드는 최고 여사제는 직관, 조화, 믿음 또는 독단과 독선을 의미. 이거 진짜 있는 타로 카드예요? 일부 문헌에 따르면 가드너파는 카드 수가 22개보다 많다고 한다. 그래? 이들 추가 카드는 잃어버린 히브리어 모음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세계를 초월한 존재, 즉 신을 의미했다. 신? 그래. 나 말하는 거야? 신? 신짱? 자, 달 다로 카드를, 타로 카드를 구했습니다. 화투점은 알아도 타로 카드 그딴 거 몰라. 우리 것이 소중한 거지. 아니, 화투점도 다른 우리나라 거 맞나요? 어? 그 아저씨 나왔다. 빈센트 맞나? 여, 이사시부리. You make me sound like some kind of unwanted pest. Well, who are you anyway? 그러니까요, 화투 자체가 일본 건데 고돌이라고 해서 고돌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Yeah, you're on Claudia's side. 세 다섯 마리죠. Well, you're pretty loony yourself. 마작 할 줄 아냐고요? 마작 할 줄 몰라요. 제 친구는 마작 되게 좋아하던데. We believe in the same. 그 정도까지. But I'm quite sane. 마작 할 줄 몰라요. So 화쿠라요, 내가 봤다고. Was that also part of trying to resurrect God? 일본인들이라고 해서 다 마작 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인이 아니고요. 애초에. God? You sure you don't mean devil? Whichever you like. The point is that now I really am on your side. I don't want God to be born. Wouldn't be convenient. Much too unpredictable. So you've been using me to stop Claudia, is that Hara. It? 하루맨님 닮았다고요? 저 사람이? Dirty work. My dirty work. I think we both had our own interests in mind. 이 사람 서양 아저씨인데? You cater too, don't you? You're the only one who can get it done. I don't have powers like you two. Besides, I always hate. 표정이 왜 저러지? Hot. Sweaty. 예, 근데 고딩 맞아요? Really? I'm just looking out for myself. Everyone does it. 키 190이에요? 와, 엄청 크네. 제 친구 중에 키 196인가 있는데. You're the worst person in this room. 걔하고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You come here and enjoy spilling their blood. And
and listening to them cry.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키가 196인 애가 있었는데 you feel excited 잘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2m 넘을걸요? Step on them and snuff out their lives. 근데 네, 너무 커도 좀 They look like monsters to you? 아 진짜요? 와. Don't worry. It's just a joke. 쟤는 근데 뭐 하는 애일까? I forgot to ask you. 왜 와 가지고 약간 적은 아닌 거 같은데 왜 자꾸 저렇게 아, you don't have it? Leonard was carrying it. 그래? You mean this thing? 아까 얻었던 메달이죠? Yes, that's it. As long as we have that, we're fine. Here, take this. 책을 하나 건네받았네요. 어른이 주는 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엄마 없이 자라서 버릇이 없다고요? 아니 그런데 패드를 작작합시다. 아니 엄마 없이 자랐다고 하더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에?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팩트는 네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세계의 법칙을 구했어. 그래. 사일런트 1의 고대신 그들의 진화 어연적 고찰. 제목 한번 복잡하군. 이건 뭐지? 창시된 이후로 변화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 예외는 없다. 이 종교가 이민자 손에 넘어갔을 때 그들의 원래 종교인 크리스천 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전통적 초기 신들은 크리스천 천사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리하여 혼합된 공통적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 뭐 별거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얻을만한 거는 다 얻은 것 같고요. 아, 여기 도서관인가? 요거는 뭐지? 아 타로 책은 아까 읽었죠? 타로 책은 읽었고 읽을 것도 없지. 종이에다가 뭘 뿌려야 되나? 아우님은 부모님께 쓴소리 싫은소리 백백 소리 지른 적 없으시죠? 아 고기만 쳐 올리라고 했잖아. 나 밥 안 먹어. 저리 치우라고. 아씨 라고는 안 했죠. 네. 제가 왜 그럽니까? 제가 그런 짓을 왜 해요? 달 타로 카드. 밤에는 타로 카드. 아, 엄마! 아! 고기가 없잖아, 고기가! 아! 엄마, 나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 거 몰라? 오! 자,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길이 막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아, 저기로 갈 수 있겠다. 지금 6시 방향 쪽 있잖아요. 저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네. 한번 가볼게요. 바보야 너 왜 그러니? 엄마도 휴먼이야 휴먼. 이랬을 것 같다고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반찬 투정 같은 거 거의 안 했어요. 저는 대체로 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먹기 싫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가지 막 이렇게 볶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물렁물렁한 그 식감. 네, 그게 너 정말 싫었어요. 그거 빼고는 여러분들도 가지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가지 나중에 먹어보니까 먹을만은 한데, 네, 뭐 굳이 막 찾아서 먹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달에 이거 타로 카드 이거는 어디다 써야 되는 걸까? 타로 카드? 잠깐만. 이거 아니야. 가지는 그냥 내 비빔밥 같은 거 만들 때 넣어서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단독으로 그냥 가지만 갖다가 네 그냥 먹으면은 어 홀리 가지요 가지 쭈니쿠님 쭈니님 아니 지금 여기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에? 저는 생굴보다는 석회 있잖아요, 석회. 석화인가? 석회. 석회래, 내, 진짜, 저, 지금 뇌사 했나봐요. 석회를 먹는데, 석화, 석화. 석화, 네. 석화 좋더라고요. 그래서 석회 먹으면 죽죠. 석회 먹으면 죽어요. 당연히 죽죠. 석회 먹으면. 살살 먹으면 안 죽는다고요? 네. 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여기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열지? 그런데 여기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이걸로 여는 건가? 뭐 새로 제가 니스님 제가 뭐 새로 늘렸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어디로 가야 하오? 그런데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요? 길이 더 있나? 네?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종이 한 장 있는데 백지래. 금세 분노 단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사주의 뜻을 한 개 가르쳐 줄게. 알겠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아, 향수 쓰면 몸만 더 꼬여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뭐 지금 따라오는 거 봐, 무섭다. 흥미, 안타까움, 답답, 분노, 체념. 아들, 딸 다 집에 있나요? 아들, 딸들 다 집에 있나요? 집에 있겠죠? 아니, 밖에서 술 마시면서 지금 제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겠죠? 인싸들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네. 밖에서 이거 틀면 제정신이 아니죠, 네? 아까 전에 달이 보였던 데가 어디였지? 여긴가? 네, 와인요정님 안녕하세요. 그런 건 됐고, 빨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천국으로 날아가는 천사 그림이야. 저 잠깐만 약 좀 먹고 올게요. 아, 약 좀 먹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 약입니다. 아, 이거 먹으면 또 졸릴 텐데 큰일 났다. 빨리 깨야겠다. 네, 화병 나가지고 먹었어요. 화병 나가지고 먹었어 지금. 네, 길 못 찾아가지고 화나가지고 네 약 먹었습니다. 여기군. 혈압약이에요, 혈압약. 아, 찾았다, 드디어 길. 아, 길 찾았어. 약 먹으니까 바로 찾네. 3까지 하는데 길 찾는, 늘었잖아요, 많이. 원하고 2 때보단 좀 덜 헤매는 것 같지 않나요? 원하고 2 때보다는 훨씬 덜 헤매는데? 이마트 가면 길 잃어버릴 것 같다고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똥또똥또도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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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어? 뭔가 나왔는데? 아, 배터리? 아직 사람 수준이 아니라고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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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갑시다. 내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 대형마트 노래 다 해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홈 플러스 가격이 나빠. 홈 플러스. 이거 맞나? 뭔 소리야? 네? 아니요, 나하지 마세요. 어제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연결해서 들어오라고 하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야 이거는? 68013 68013 책에 뭔가 끼워져 있어. 타로 카드다.
삐삐 빨간 액체나 그 결정, 카발라 문헌에 따르면은 악령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약초의 이름이다. 아랍 사막에서 자생한다고 전한다. 증기를 째거나 파스처럼 붙여서 악마를 쫓을 수 있다. 효과적이지만 희귀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 오, 약 같은 게 있대요. 7살 때 내 사진이야. 앰플 많이 있네요, 그래도. 앰플 좀 주네. 기억하고 싶지 않아. 당장 여기 나가고 싶어. 네, 칼스타이너님 안녕하세요. 자, 얘네들 잘 피해가지고 일단은 도망갑시다. 도망가고 여기로 가자. 오늘 이렇게 이종석 닮았다고요? 이종석이 누구예요? 술 많이 드셨다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술이 무섭습니다. 시초에 뭐라고 적혀있어. 그 애가 이 문 너머에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근데 혼자가 아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끔찍한 존재가 느껴진다. 그들이 말하는 신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 문을 열 것이다. 이제 신경전은 할 만큼 했다. 나는 신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아니 저들을 구해낼 것이다. 17년 전에 적은 거야. 그리고 아빠의 서명이 있어. 이 수첩이 왜 여기에 굴러다니지? 7살 때 입었던 옷이래요. 와무의 스케치북이다. 아니구나. 헤더의 스케치북이에요. 겉장에 그린 건 아빠 얼굴이야. 정말 못 그렸어.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지? 미그덕대는 문이지만 굳게 닫혀 있었어요. 비밀이 벨 속에 숨겨져 있었죠. 그대는 생각하겠죠? 그게 뭘까? 알고 싶다면 매직카드 5장이 필요해요. 이제 그 카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올리지 말고 바로 말해줄게요. 그대가 부탁해요라고 말한다면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줄에든 뭔가가 있어요. 하지만 셋은 너무 많아요. 위아래가 뒤집힌 남자가 땅 밑에 있어요.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아무도 없어요. 위아래가 뒤집힌 남자가 땅 밑에 있대요. 제일 밑에 있다는 건가? 오른쪽 왼쪽에 아무도 없고 그의 눈물이 너무 깊지만 그냥 내버려둬요. 다리에 하늘 높이 떴어요. 그럼 다리면 위구만. 반짝이는 빛이 왕관처럼 비친 광대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았어요. 광대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구나. 아우님 너무 귀여워요. 송해 닮았어. 네. 가장 높은 신을 우러러 기도하는 그대여, 당신이 왜 항상 밤하늘을 올려다보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이제 알았나요? 다 기억하나요? 빠뜨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하기 전에 당신이 이끌어줄 힌트를 하나 더 드리죠. 무섭고 증오로 가득한 밤의 그곳. 당신은 오른쪽에 있지 않아요. 왼쪽을 보면 눈에 보일 거예요. 당신은 문을 열 건가요? 그 너머에 아무도 없어요. 무서운 위험밖에는 그냥 잊어버려요. 여기서 나랑 놀아요. 그래. 뭔데? 아, 여기다 카드 다섯 장 꽂는 거야? 카드가 일단 세 장밖에 없죠? 네. 가문수 대왕 닮았다고요?
네, 카드를 일단 더 구합시다. 카드녀가 되자. 이종석은 에바다. 네? 왜 에바죠? 일단 이종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네, 약기운 올라오고 있어요. 언니 너무 귀여워요. 김종서 닮았어요. 김종선. 김종선 노래 제가 부를 줄 아는 거 하나 있는데.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어디로 와야 되나? 바보가 송중기 스타일이기나. 송중기 군대 가지 않았어요? 송중기 아저씨 군대 갔을 텐데? 여기다 콩깍지들 쓰였네? 그니까요. 콩깍지 쓰였어. 안신배 아우문의 AD 잘렸나요? 또 걸렸어요. 요베베는 진짜 믿을 수 없겠지만 또 걸렸어요. 또 됐습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이 방 위에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맵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노스웨스 사용하고 저장하고 들어갑시다. 솔직히 마모가 애끼는 시청자단 아들 달아 좀 아니죠. 아니, 아까 전에 네이버의 뜻대로 한 거잖아요. 아, 저 이분들. 그런데 저도 아무 잘못도 없고, 네, 네이버 신께서 네 결정해 주신 겁니다. 반다이님이 신청을 안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진짜 근데 여러분들 볼 때마다 진짜 걱정돼. 제가 맨날 하는 말이어가지고 이제 질리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진짜 딴 방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기서 상관없는데 딴 방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뭐야, 편지? 빈센트 신부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조직 운영 자금을 유용한다고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LS. 딴 방 있긴 해? 아무방밖에 없잖아. 와, 비안테스님 충신이네.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셨지? 비로그인으로 보고 계신 거였었죠? 이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아니 미친놈이라니요. 에? 그렇게 심한 말을. 전 여러분들에게 미쳐 있습니다. 네. Happy birthday to you. 꼬마 클로디아에게 너의 여섯 번째 생일을 축하해. 넌 친동생처럼 사랑스러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쿠키에 미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한테 미쳐있다니까. 무슨 또 쿠키에 미쳐있대. 이분들 피해의식 있으세요? 여러분들 피해망상증 있으세요? 저는 피해망상증 있는데. 아, 뭐 화이트리스트 있다고요? 아니요. 적폐 아닙니다. 맨날 적폐래. 아! 여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건가? 뭐 얻을 거 없죠 여기서. 아무 집중하면 인중이 길어짐. 대표님, 제가 언제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대화하는 거 집중하다 보니까, 네.